고블린 코만도, 코볼트 코만도, 특수부대냐? 다 코만도네? 여기 뭐 What is my 있네? task? 자, 열심히 너희들은 싸워. Nature is at the ready. Swords, not words! What is it now? I will tolerate only so much! 싸워, 싸워, 싸워. 뭐야, 이거 거지잖아. 야, 왜안 싸워? Minsk and make way, villainy. Hero coming through. 뭐야? 환영. 여기에서 온전한 정신과 명쾌한 사고의 광기 시험이 시작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제시해 보이겠나? 나를 시험하겠다고? 하지만 이곳은 버려졌다고. 책임자는 죽었고. 항의는 무의미하다. 이곳을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며 책임자가 안전을 지킨다. 자네가 여기 있는 이상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응하지 않으려면 죽는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정신이다. 이제 광기가 불을 지핀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외부에서 자네 생활을 우리가 평가한 심판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물어봐라. 그대로 통과해주면 이로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정하지 않도록 하지. 좋아. 자제란 좋은 신호지. 아마도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해방에 가까운 것 같군. 이따가 보자. 왜요? 지금 봤어. 저요?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예, 그냥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뿐이죠. 너도 한 번 더. 죽여. 꽝꽝꽝. What do you require? 안 돼! 뭐 있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그것은 원래 숲에 있던 것이다. 바닥에 앉아 열심히 그것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무엇인가? 원래 숲에 있던 거고요. 숲 안에 있는 것 중 하나겠네요. 잠깐만, 여기 숲이 없는 건 가시 다 숲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바닥에 열심히 그걸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 땅은 그러니까요. 버드나무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버드나무는 일단 제외해야 되죠. 숲의 림프? 땅? 매? 태양? 태양하고 땅은 아니에요. 태양하고 땅은 아니야. 매도 아니고. 림프? 가시. 님파와 가시 둘 중에 하나인데. 바닥에 앉아 열심히 그것을 찾았지만 바닥에 앉아 찾을 수 없었다. 넌센스 질문이 되게 많죠. 님프와 가시 둘중 하나인데, 님프, 가시.
하지만 림프는 가시는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가시밖에 없는 것 같아. 림프는 숲을 지키는 프로텍터잖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시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원래 숲에 있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원래 숲에 있었어. 바닥에 앉아 열심히 그걸 찾았어. 원래 숲에 있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앉아 그걸 열심히 찾았으면 찾을 수가 없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왔어. 찾은 게 없으니까. 이미 갖고 있던 걸 그냥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 땅, 태양, 매, 림프, 버드나무는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여기서 속 의미를 갖고 있는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그러니까 감춰진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잠깐만, 숲의 림프도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숲의 림프도 드러내놓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숲의 림프를 이미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눈에 보이는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숲의 림프와 가시가 있는데, 내가 볼 땐 가시 같아. 명쾌하군. 온전한 정신의 미약한 사인. 그 거라는 조절 걸었나? 광기를 이해한, 맞은 건가? 틀린 거야, 씨. 아, 정답 1번이야?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숨겨져 있는 거,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갖고 있지만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가시는 숨겨져 있죠. 드러내놓고 있지 않죠, 보통. On my honor, with all speed. 클로우 오브 리플렉션. 이방도는 드루이드 슬레이브본에 의해 만들어졌고, 모든 전격 데미지를 원천으로 돌려보는다. 정적 데미지 반사인 것 같은데요? 이걸 얘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써. 이런 얘기를. 놀아도 쓸래? 놀아도 써라. 그래. 여기도 뭐가 있네요? 에게 힐링 포션 하나? 이거 뭐 어떻게 나가야 돼? 이곳에서 길을 찾는다고 했지? 했나?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이런 곳에 왔나? 관계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합리성과 감각을 찾길 바라고 있는 건가? 아무리 이 잡도 뒤지고 다닌다고 해도 이곳에선 아무것도 없어. 미치고 죽어버린 것에게서도 그런 것을 제시할 수도? 그렇지, 질문하고 있는 것조차도 불균형을 암시하고 있어. 그렇다면 올바른 운명이란 무엇이? 헛소리 대답하는 거야. 논리의 반격을 앞으로 이동시켜보자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얼마나 기묘한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지. 대답해보게. 그리고 어디에서 끝낼지 결정하게. 그것은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고.
가장 나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지. 자네는 그것을 극과 극이라는 소리인데 그 자네는 그것을 자네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네. 하지만 아 자네는 그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한다네. 부자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가난한 자는 끝없이 이를 공급하게 된다네. 공급받게 된다네. 어 숨쉬는 거 돈 믿음 부자들은 그걸 필요로 하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된다. 공급받게 된다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일단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속으로 근데 믿음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존경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돈. 돈은 말도 안 되고요. 숨 쉬는 거. 의도. 삶. 삶을, 나쁜 것보다, 삶이 나쁜 것보다 더 낫고 좋은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생명보다도 삶을 더 사랑한다?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뭐 그런 삶 자체가 목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좋은 의도. 일생을 일생이라고 해놨으면 일생이라고 해놨으면 일생 삶이 아니라 일생이라고 했으면은 생명보다도 그러니까 일대기라는 거에 의미를 두면 그게 더 맞는 말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삶이면은 삶 자체가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말이 안 돼. 좋은 의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말이 되는 게 없는데 숨쉬는 거? 아까처럼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이 내가 지금 틀려서 여기 온 건데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건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왜 질문이 말이 안 되는데? 그나마 지금 가장 근접한 게 삶이 삶 같은데 삶 돈이요? 그것은 돈이 좋은 것보다 좋고 나쁜 것보다 나쁠 수 있죠. 그죠?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맞을 것 같아요. 왜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근데 마지막에 안 돼. 가난한 자는 끝없이 공급받게 해. 돈을 끝없이 공급받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숨쉬는 거는요 뭐 똑같고 삶 같은데? 삶으로 할까? 근데 끝없이 공급받게 된다. 이것도 마지막 말도 어느 정도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단지 이제 생명이고 이제 죽음에서 약간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돈은 아니야. 돈은 말도 안 돼. 돈은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돈.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것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돼. 3 같은데 아 1번으로 지금 마음이 거의 90% 넘어갔는데
아, 알았다, 알았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삶 아니야, 삶 아니야. 알겠어. 아, 맞다, 맞다. 그니까 이거야. 봐봐요. 이거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니까 빈 공간. 아무것도 아닌 거. 봐봐요. 그니까. 그니까 가장 좋은 것보다도 좋을 수 있고 나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빈 거야, 빈 거. MT야, MT.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3번이야. 그러면은, 가난한 자도 그렇고, 부자도 그것도 맞죠? 가난한 자는, 없는 게, 없는 거니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없는 게 계속 없는 거고요. 부자는, 없는 걸, 채우려고 하는 거겠죠? 채운다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 뭐야, 몇 가지 질문해야 되는 거야? 달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걷지 않는다. 보면 입은 있지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확실히 침대는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 머리는 있지만 절대 울지 않는다. 슬라임은 머리가 없죠. 건강. 존경. 달릴 수는 있지만 절대 걷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달릴 수는 있다. 아이들. 말은 겁나게 많이 하죠, 아이들은. 노년. 달리지 않죠. 산. 움직이지 않죠. 강. 말도 안 되죠, 강은. 산도 말도 안 돼. 그 산. 하늘. 입이 있다고? 아, 이거 뭐. 뭐야? 입이 있다고? 상징적인 의미의 입인 것 같은데? 그니까 입은, 뭔가. 하늘? 하늘? 모르겠어 이건. 머리가 아파. 야 이건 뭐야 이거. 달릴 수 있지만 절대 걷지 않는다. 달릴 수가 있다. 침대는 가지고 있는데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존경?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아 맞네. 강은 달릴 수 있지만 절대 걷지 못하네. 첫 번째는 강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인 것 같아. 두 번째, 다섯 번째는, 그니까, 산은 달릴 수 있지만 걷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데, 보면 입은 있지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니까, 동굴 있잖아, 산에. 동굴. 동굴 있잖아, 산에. 뭐, 입처럼 볼 수도 있죠, 동굴이니까. 말은 안 하죠. 침대는 가지고 있는데,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침대. 침대는 모르겠다. 저건
머리는 있지만 절대 울지 않는다. 머리가 있다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산이나 강이나 둘 중 하나 찍자. 어느 오륙을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띵동 띵동. 아, 이 하늘까지 포함. 어느 것을 고를까? 알아 맞춰보세요. 띵동 띵동. 척척 박사님이 다 산. 실패래. 뭐야? 사후 확인 호일이야. 아유, 이거 가장 기괴한 환경 속에서도 자네는 완전히 제정신인 것 같군.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문들이 시작하는군. 나는 오직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고 너는 그들에 따라 심사받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자들이 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군. 나의 깊은 생각에도 의미가 없어. 나는 오직 지시받은 대로 행동할 뿐이다. 제작자들이 돌아오면 한마디 해줘야 하는걸? 자, 심사다. 뭐야? 이제 심판이다. 너의 이상의 모든 생각을 집중했는가? 명쾌한 결론을 얻었는가? 누가 알겠는가? 이 과정이 만들어진 후로 정말 오래간만이군. 사실은 나 자신도 자네가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 너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심판하라. 너의 의지는 만족스러웠다. 내가 제시한 시험을 통과하였다. 통과한 거야? 아, 이거 약간 틀렸다고 하고 맞았다고 하고 이게 뭐가 맞은지 틀린지도 말을 안 해줘. 이번 회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기로 한다. 너는 자유다. What is consider it done?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 끝이야? 아, there you are. I see that you've weathered the. 사이먼 하바리야, 거기 있었군. 난 자네가 적당한 담력과 건강으로 이곳의 폭풍을 견뎌내는 걸 보았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자네를 보게 살아있는 자네를 보게 되었구만. 난 언제나 배반에 증명했지. 왜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하는지? 죽이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야? 내게서 뭘 원하는 거지? 그럼 말해보세요. 경청할 테니. 예레코스는 정관이지 그 힘 자체일세. 그의 주문들은 갑옷에 하나 갑옷 그 주문들의 갑옷에는 흠 하나 보지 못했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 그리고 자네가 가질 수 있는 군대를 내가 하나 제안하지. 이곳의 수감자는 선택진 자원이니 그들을 풀어주고 분노하고 불만을 품게 만들어 이레네크스에게 반항하도록 만들게. 그게 내 제안일세. 그리고 난 그곳으로 자네를 돌봐주겠네가 아니라 보내주겠네. 자네의 군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게. 그것을 이용하게 아니면 자네는 망하게 되네. 에드윈은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군요. 쟤는 도망가네. 그냥 쟤는 못 죽이나봐요. 저장만 하고요. 드디어 올라오긴 했는데 잠시만요.